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특이한 환경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특이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드렸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믿음을 지녔기에 언제나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서 감사를 드리신 특이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상가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여동생 마르다가 놀라서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믿음과 감사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환경이죠.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무덤 바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미리 감사를 드린다. 즉,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 환경이 너무 나빠 당장 렌트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도 살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궤계에 속아서 늘 불평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도 불평을 합니다. 그보다 더 못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환경만이 늘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늘 행동하실 때에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신만 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흘이나 지나도록 오시지 않으시다가 주소라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요. 장사를 지내는 무덤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흔히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아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이루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러면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마르다 같은 경우는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게 말씀하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도 순종을 하죠.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죠. 이 순종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서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소망을 지녔기에 감사했다.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 당신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선 환경에 닥쳐봐야 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환난 날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배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원수막에 사탄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럴 때에 목숨이 잠깐 살고자 하는 그 목숨이 겁이나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자기의 소망이 더 커서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의 배교의 일종입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배교라고 할 수는 없죠.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자라게 된 배교로 합니다. 주님이 감사를 드리신 그 기사는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인 초라한 그런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에도 부활의 기적보다는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5,000명의 배고픈 군중을 보는 제자들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와 더 있고 싶었고
그리고 또 굶주린 그 군중들 보면서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주리에서 꺼내면 꺼내고 꺼내면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있어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능력이며, 아담이 영원히 살수 있었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며, 모든 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그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터기의 그큰 목적은 카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카피하고 싶은 내용을 한 장을 잘 작성해서, 카피머신 작성해서, 내가 그 카피를 하려고 할 때, 카피머신에 만약 올려놓으면은, 내가 10장을 카피하고 싶으면 10장이 나오고, 50장을 카피하고 싶으면 50장이 나옵니다.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프린터를 누르면 프린터에서 100장 누르면 100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가 바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그러한 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광주리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계속해서 가져다가 넣어놓는 그러한 그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능력을 주셨고, 이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눈이 아담의 눈이었고, 첫 번째, 정말 하와의 눈이었다면 아마 이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져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멀어져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카피 머신이 카피를 하듯이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을 예수께서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호도 의심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카피 머신을 가지고 사진 한 장을 놓고 그것을 수십 장으로 카피할 때, 만약에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이 그것을 볼때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신석기시대에 사는 원주민들이 볼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날아다니는 것을 볼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으로 보겠습니까? 드론을 타고 우리가 만약 하늘을 난다면 그들은 우리를 하늘의 신으로 모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능력은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낳고자 하면 낳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늘 우르르 기도하실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우러러 보며 기도할 때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지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언제나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사정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사정이 평탄치 못할 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슬픔이 잠긴 초상집에서도 감사를 드리셨고 굶주린 민중 앞에서도 감사를 드리셨던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당신이 죽으러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다 이겨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때에도 주님은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였을까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종이 기도했을 때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는 좋은 일일 때만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아졌을 때, 보다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감사드려요.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사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고 또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르다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강권적인 역사는 지금은 별로 일어나지는 잘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라든지 어떤 일을 하실 때 강권적으로 하시지만은 그런 강권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사로부터 나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그대로는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기적을 이끌어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동일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아버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 힘이 성령님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자신의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